오늘은 콜롬비아 슈퍼리모 후일라 제품을 좀 로스팅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콜롬비아 슈퍼리모 후일라 생두인데요. 오늘 로스팅한 콜롬비아 수프리모 후일라 제품은 지역이 이제 메델린 지역에서 생산하게 되는데요. 이 콜롬비아 내에서도 비옥한 토양에서 이 메델린 지역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로 이 생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 콜롬비아 수프리모 후일라 이 생두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마일드 커피라고 해서 이렇게 불리우는데, 이 콜롬비아 제품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. 일단 맛을 좀 테스트 해볼 건데요. 로스팅을 한 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생두의 크기를 G4, G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. 이제 G7까지 상당히 큰 생두가 있습니다. 제가 볼때이 콜롬비아산은 아니면 G4, G5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G2가 좀 작고요. 어떤 면에서는 좀더 작은 입자를 가진 그런 생두가 더 맛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보통 G4 정도를 많이 로스팅 하는데, 이 콜롬비아산은 인터넷상에 이렇게 보면 보통 한 36,000원에서 40,000원대 넘고 있어요. 이 로스팅 과정은 약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소요가 되겠는데요. 벌써 좀 로스팅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. 10분 후에, 로스팅 후에는 또 빨리 식힐 수 있는 쿨러에다가 식혀야 되겠죠. 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깔이 좀 바뀝니다. 그리고 한 2, 3분 정도 후에는 1차 파핑, 그리고 소리 없는 2차 파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. 1차 파핑 때는 소리가 좀 요란하게 딱딱딱 생두가 터지는 소리가 나고요. 껍질 허물을 좀 벗고 있습니다. 이제 커피는 5번의 허물을 벗고 있는데, 처음에는 체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두가 있고요. 체리를 제거하면 또 막이 있습니다. 그 막을 있는 채로 말리면 이렇게 생두가 되는 것이고, 또 생두에서 몇번 허물을 벗습니다. 그리고 완전히 로스팅 된 후에는 우리가 하는 대로 원두 커피가 되는 것이죠. 이 커피는 로스팅 후에 가만히 놓아두면 속까지 타기 때문에 빨리 쿨러를 이용해서 식혀야 됩니다. 이것은 약한 200g 정도 로스팅을 하는 과정입니다. 커피를 갓 볶아서 한번 핸드드립으로 내려보겠습니다. 좀 색깔이 점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.
노릇노릇한 색깔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그 향도 좀 좋습니다. 약간 달달한 향도 나고요. 부드러운 그런 맛이 들 것 같은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
핸드드립을 맛을 테스트해 보는데요. 이 콜롬비아 슈프리모 후일라는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부드러우면서 달달하고 약간 쓴맛도 좀 있으면서 상큼합니다. 네, 신맛은 뭐 거의 나지 않고 부드러운 맛과 단맛이 좀 강한 편입니다. 오늘 이 콜롬비아산 슈퍼리모 후일라를 테스트 해 보았습니다.